히브리서 2장 5절부터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없애야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천사는 아담을 꼬여서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내 같이 될 것이다.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나처럼 천사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먹게 된 것인데 이것은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현실이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예수를 봐라. 예수는 천사보다 월등하다.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불이는 영에 불과하지고 종에 불과하지만 아들은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다. 이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자는 어리기 때문에 아직은 대신들한테 배워야 되지만 그러나 왕자가 나이가 들면 대신들은 종이고 다시 이제 왕자가 보좌에 오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의 본성 속에 천사에 대한 흠모가 대단한 걸볼 수가 있고, 종교에서는 전부 천사 숭배를 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천사를 숭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죽하면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 죽음을 각오하고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위치, 이 생명은 순수함이 가장 중요하죠. 능력이나 지식보다는 생명은 순수한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인격은 가장 순수한 인격이어야 되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량한 이 사람이 장차 보좌 우편에 앉을 사람이다. 이것을 믿어라. 이것이 정말 아이러니컬하고 파라독시컬하고 역설적이라도 이걸 믿어라. 그러니까 어린 양이 왕이 된다. 얼마나 허황한 얘기입니까? 그런데도 생명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본질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입장에서는 어린 양이어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되고 그래서 유태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전하기는 전한데 희생이다 봉사다 이렇게 왜곡해서 전하고 말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합리화되지 않기 때문에 왜곡되게 되고 하나님을 표현하려면 능력이나 기술,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고 순수한 생명이 필요하다. 씨는
어찌하든지 유전인자가 순수하게 보존돼야 되고 변질된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표현될 수가 없다. 크기나 작거나 하여간 생명은 섞여버리면 되지 않는다.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고난을 받아 영광과 존귀를 관수신 예수를 본다. 그러니까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이 만물을 복종케 하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인격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에는 그 목표가 있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지를 점령해야 됩니다. 고지를 점령하면 고지에서 총을 쏘면 아주 쉬운데 위로 쳐다보고 총을 쏘려면 너무 힘들어요. 인천 상륙 작전을 어찌하든지 해야 돼. 왜냐하면 인민군들이 보급로를 차단해버리면 도관에 있던 쥐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많이 죽었지만은 그래도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사실은 사람을 엄청나게 살린 거죠. 인천 상륙 작전을 하면서 희생된 미군도 많겠죠. 그러나 그 희생을 때문에 엄청나게 또 구원받은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안 뛰어내린 것이 아니고 못 뛰어내렸다. 그래서 우리 인격을 찾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그 말이 나왔겠어요? 뭔가 예수님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기대가 끝나니까 이제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그게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났죠. 만일 뛰어내렸다면 볼 때는 인간이지만 실상은 인간이 아니고 신이었구나 이렇게 돼버렸을까. 그러면 사탄의 입을 막을 수가 없다. 진실한 사람이 보좌에 올라야만 사탄이 할 말이 없지. 권모술 수가 있고 정치가가 보좌에 올랐으면 결국 보좌가 썩어버리기 마련이다. 씨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썩어버린다.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씨인데 씨가 순수하게 보존되지 못하면 뒤틀려버리고 썩어버린다 이거죠. 대구교회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순수한 사람을 찾는다. 대구교회는 종자 보관소이고 또 육종학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예수의 유전인자를 순수하게 보존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왜 뛰어내리지 못한 걸 그렇게 많이 얘기하느냐. 그것은 순수함을 뒤에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은 사람이 신문을 백날 외쳐봐야 할 것은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실하게 인간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죠. 순수한 자리, 그 유전인자의 자리, 사탄의 입을 막을 자리,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이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는 인격에 달려 있습니다. 이 씨는 씨의 위치에 분명히 있어야 되지. 씨에 뭐를 섞어버리면 아니면 유전인자를 뒤틀리게 만들어버리면 농사 전체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이 다 하나님을 표현하고 다 표현하고 있지만 인격이 없으면은 그게 완성이 안 된다. 왕자가 보좌에 오르지 못하면 정치가 이제 완성이 안 된다 이것이죠. 왕국이 완성이 안 된다. 그러므로 창조를 완성할 인격을 되찾아야 된다. 이 인격이 없으면 창조가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인격이 있으면 하나님의 하신 모든 것을 제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이책 중에서 가장 어려운 책인데도 그 인격이 있음으로 인해서 가장 쉬운 책이 된 거죠.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학자들을 부르신 게 아니고 그냥 어부들을 불렀잖아요. 가장 순수한 사람들을 불러서 성경을 쓰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고 기록하도록 했다. 우리가 순수한 거는 모든 걸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 대해서 순수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죠. 그러니까 창조가 인격 안에서 완성이 된다. 깜깜하여 보이지 않지만 인격이 나타나면 다 보인다. 그러니까 내가 임봉한 책이 열리지 않아서 통곡을 했더니 장로가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임봉할 책을 뗄 자가 나타났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제가 임봉한 책을 떼시기에 합당하다. 이 임봉한 책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담고 있는데 이거를 해석해 줄 사람은 누구 계세요? 능력 있는 사람이 계세요? 학자겠어요? 머리 좋은 사람이 계세요? 아니다. 이게. 가장 순수한 사람이 그 인격이 건강한 사람이 이 책을 해석할 수 있다. 신학교를 나와야 되느냐, 또 성경학자여야 되느냐,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삶이 순수한 사람이 자기 삶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신학 박사야만 성경을 해석하지. 물론 신학 박사도 필요하긴 필요해요. 바울은 성경학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자도 하나, 그게 끼어 있기는 끼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박사가 순수하지 못하면 더 나빠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인류의 인격을 되찾아 줄 것인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인격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보좌 우편에 오르셨다. 그러니까 만물을 그발 안에 복종케 하셨다.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 인격을 지켰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때 십자가에서 마음 놓고 뛰어내릴 수 있는 분이 그 인격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뛰어내리지 못했으니까 그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예수께서 이제는
완전히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바로 이 자리에 지어놨구나. 이 사람이 사람의 원형이구나. 나의 잃어버린 내 자신이구나. 아, 이렇게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뛰어내렸으면 그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구나. 이야, 천사든지 괴물이었구나. 이렇게 알았을 건데, 가장 순수한 어린 양이 결국 사탄을 물리쳤구나. 인간의 자리를 지켰구나. 이 하나님의 모든 비밀 열쇠가 들어있는 임봉한 책을 떼셨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 이거죠. 우리는 목사님이 아무 그 은사가 없고 또 능력이 없고 또 가난하고 이래서 정말 그게 한편으로 더 좋으면서 종교적으로 볼 때는 좀 아쉬웠죠. 그런데 그 아쉬움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 아쉬움을 면하려고 만약 은사가 주어지고 신비가 주어지고 박사학위가 주어지고 만약 이랬으면 하나님을 왜곡시켜버린다. 그 인공적인 걸 가지고 씨의 순도를 망쳐버린다. 그래서 그 딱 줄로 지어진 구역이 결국 나타나게 된 것이죠. 아하, 하나님은 이 줄로 지어진 구역에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의 인격이라고 하는 그 정확한 위치를 정해주셨구나. 그렇게 알게 됐죠. 그러니까 사탄을 할 말이 없게 만들려면 진실해야만 돼요. 순수해야만 되죠. 사탄은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없는 게 바로 그거라. 진실하고 순수하고 순종하고. 근데 그 없는 거를 예수는 다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보좌 우편에 오르신 거죠. 만물을 그 발 안에 복종케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사자나 호랑이가 돼야 복종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었는데 만물이 복종하더라. 이게 정말 신기한 경험이죠. 만물이 찌꺼기로 지어진 인생이 가장 존귀한 자로 쓰이기 위해서 그 보내신 예수를 보내셨다. 어쩔 수 없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았다. 옛날 대구교회를 별명이 뭐냐 하니까 대구교회는 어쩔 수 없는 교회다 그랬잖아요. 다 여기 운명적으로 와 있지. 여기 뭐 계산해가 온 사람도 없고 여기 또 계산해가지고 나간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이열레 목사의 최고의 덕목은 뭐겠습니까? 순수함이죠. 그러니까 그 시로서의 제1특성은 순수한 것이다. 줄로 지어진 구역을 잘 지키는 것이다.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분명히 지켰기 때문에 그것이 인격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세상에서 인격은 이 줄로 지어진 구역하고 상관없어요. 어떤 도의 경주에 일을 해야 되고 막 수도를 해야 되고 막 그래 어떻게 뭐 인격을 둬야 해야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인격은 순수하고 줄로 지어진 구역을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말씀이 줄로 지어진 구역이에요. 하나님이 여기만 딱 있어라. 이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사람의 그 줄로 지어진 구역을 벗어나서 천사의 자리로 가도 안 되고 짐승의 자리로 가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본향집에 가게 되면 우리가 그걸 느끼잖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사투리를 별로 안 썼어요. 근데 고향에 가면 갑자기 사투리가 나와. 생전 안 쓰는데. 왜냐면 그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그 말이 있었던가 봐요. 언어라는 것은 참 신기해요. 저도 어려서부터 영어를 듣고 선교사가 많이 사는 그런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이 영어가 거의 본능적으로 나와요, 이게. 공부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보다 더 깊은 생각 속에 있었던 거죠. 그게 본능이고 그게 하나님이 심어놨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줄로 지어준 구역을 잘 지켰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안 뛰어내린 거죠. 안 뛰어내렸다고도 할 수도 있고 못 뛰어내렸다고 할수 있고 하여간 우리에게 이렇게 그 순수함을 분배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도 같이 함께 보좌 우편에 앉게 됐습니다. 이 보좌 우편은 아주 막 높은 그런 것이 아니고 가장 순수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본질은 제일 특성은 뭐냐면 생명이신데 그 생명은 모든 걸딱 줄로 지어줬어요. 정확하게 물고기는 물에서만 살아라. 그 물에서 살수 없는 물고기 하나도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다 물에만 살아라. 줄로 딱 지어줬어요. 만약 그 세계를 벗어나면 그냥 죽습니다. 사람도 줄로 지어준 구역이 안 보이면 천사한테 가버리든지 아니면 짐승한테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 우편이 줄로 지어진 구역이죠. 보좌 우편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고 그리고 임봉한 책을 떼시기에 합당한 바로 그 다윗의 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봉한 책을 떼는 게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영광이죠. 저는 예수가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읽었을까? 하나님 소원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게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과 가장 친밀한 관계, 편안한 관계를 맺고 싶다. 사람을 나의 배필로, 처음에는 백성으로 삼았는데 이것도 부족해. 그래서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됐죠. 아버지 아들의 관계도 부족해. 그래서 배필의 관계가 됐잖아요. 제일 친밀하니까. 우리가 부부 관계라는 게 제일 가까운 관계예요. 어떻게 결혼하기 전에 남남인데 어떻게 결혼을 한 다음에는 부모보다 형제보다 가깝냐 이참 배필이 관계에 가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늙어서는 배필이 제일 중요해요. 자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그런 관계를 원하셨다. 그리고 함께 살기를 원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죠. 구약에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높이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했지. 이 예수가 발견한 본향의 하나님, 친밀하신 하나님, 배필이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 함께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발견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임봉한 책을 열고 그걸 찾아내신 거죠. 그러니까 대우교회도 마찬가지죠. 가장 친밀하고
가장 편안하고 또 가장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만 살고 있어요, 여기. 여기 와서 무슨 논쟁을 하거나 무슨 운동을 막 하거나. 이 기독교 중에 운동이 많습니다. 성령 운동, 뭐 무슨 또 빈곤한 사람을 도와주자 하는 자선 운동, 그런 게 많아요. CC는 민족 복음화 운동이잖아요. 이 운동은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일 앞서 나가는 인도자가 막 외칩니다. 우린 민족 복음화 해야만 산다.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 또 내비게이터,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외워야 된다. 또 UVF, 성경을 매일 읽고 소감문을 써야 된다. 막 외칩니다. 근데 다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외친 사람이 계속 외치다 보면 팔이 피곤해. 그래서 팔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뒤에 따라온 사람이 왜팔 내려요? 당신이 외쳐놓고 처음에 해놓고 말이지. 왜 팔을 내려요? 그럼 우리는 뭐 외라고. 그래가지고 싸우기 시작하고, 그래 분열되고, 결국은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목소리 높여서 외쳤던 게다 그냥 꼬리 내려버려요. UVF는 우리가 신학교를 가면 안 된다. 또 뭐. 아, 내비게이터. 신학교를 가면 안 된다. 순수성을 잃어버린다. 또 한쪽에서는 신학교를 가야 된다. 신학이 확립이 돼야지. 뭐, 알맹이가 없잖아. 또 이렇게 외치더니, 아, 신학교 가는 파하고 안 가는 파하고 갈라져 버렸습니다. UBF는 우리가 모든 걸 소유를 다 바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바쳤는데, 이게 또 법정 비화가 돼가지고. 그러면 부모님한테 돈을 안 바치고 전부 유배한테 바칠 건가? 이래서 막 싸움이 벌어지고 갈라져 버렸어요. CC는 어떻게 됐습니까? 김중호 목사는 너무 독재한다. 돈도 다 가져간다. 그래서 50명이 튀쳐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 너무 외치면은. 결국은 크게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movement, 운동이라는 것은 전부 다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다고 막 목소리 높이고 빗대어 오르면 아, 젊었을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그 이빨 다 빠지고 머리 다 하얘지고 허리 등 굽어버리면 그거 하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줄로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오리지널하게 있었던 순수한 것, 그것만 남아야지. 그게 벌써 소리 지른 사람들은 결국 이빨 다 빠지게 돼 있고, 결국은 다 머리 희게 돼 있고, 등짝이 다 굽게 돼 있고, 자기들이 왜 그렇게 소리 질렀는지 나중에 돌아보면 자기도 그 이유를 몰라. 내가 왜 그렇게 미쳤었지? 상도는 공산주의에 또 빠져가 소리 지르고 다녔어.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 와서 복음을 대신 전파하잖아요. 네왜 그렇게 공산주의 빠져 그랬노? 미쳤지. 아니, 우리가 지금 이북이라고 하는 공산당들을 적으로 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입장에서 남한에서 공산주의를 외치고 있었으니 그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적을 막 옹호해주고 있었으니 그건 미친 거지. 그러니까 한때는 운동권이 청와대의 40%를 점령하고 있었다고 해요. 와, 그게 나라가 안 망한 게 진짜 하나님 보호와 사지. 그래 김일성한테 다돈 갖다 주고 그래가 저렇게 핵을 발전하게 됐죠. 그러니까 완전히 미친 거지 사실. 우리는 순수함을 지켜야 되는데 이 순수함에다 운동을 섞어버린다든지 뭐 은사를 섞어버린다든지 뭐 능력을 섞어버린다든지 지식을 막 섞어버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순수성을 잃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농사에 참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제1 직업은 농사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씨입니다. 씨는 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인자가 뒤틀리면 안 돼요. 이상한 게 나와버려요.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농사에 그 창고에서 나와서 다시 창고로 돌아간다. 예수님은 자기 일생과 사역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잖아요. 내 일생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와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다. 아, 저는 이제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엊그제 딸이 그걸 물어보더라니까. 그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께서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걸 그렇게 많이 말씀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고. 그래서 아니 모든 생명은 다 씨에서 와서 다시 씨로 돌아가고 씨 창고에서 나와서 다시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해서 30배, 60배 돼서 다시 창고로 넣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나그말못 알아듣겠다. 하나님은 최고의 본질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에서 나와서 생명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우리가 다 아버지 엄마를 태어나서 거기서 태어나 아기로 태어나서 다시 또 부모가 돼서 아버지 어머니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래도 못 알아듣겠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내 간증을 짜겠죠. 내가 어려서부터 장로교를 다녔는데 장로교를 다녔는데 이 뭐가 깨닫는 게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 어렸을 때 한참 또 오순절 교회가 들어왔어요. 근데 오순절 교회 가보니까 너무 좋아. 화끈하더라고. 불 받고 막 외치고 이 예배라는 게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서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근데 그내 체질이 좀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순절 교회를 자주 가고 우리 어머니도 이제 오순절 교회를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성령 불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 불을 받으니까 막 너무 좋아. 이야, 내 속이 다 타버려요. 내 존재가 막다 정리가 돼버리고. 일주일 내내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고 막 울고 통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도 열심히 전도하니까 CC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원래 막 맨날 미국 사람으로 돌아다니고 영어만 하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방학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저렇게 전도를 하고 다니지?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저를 CC에 초청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막 간증을 했더니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막 너무 CCC는 CCC, CC에 그냥 CC에 불 받은 사람도 없고 뭐 민족봉호와 외치긴 외치는데 내가 보기에는 막 너무 막 시원찮아. 목소리만 키웠지 내용이 없어. 속에서 불이 타야 될거 아닙니까? 불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불이 오래 가지를 않아.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게 묻게 됐는데 불성령 받으면 안 되고 그 비둘기 성령 받아야 된다. 평화의 영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 생명의 진액을 받아야 되지.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 생명의 진액을 기름 부음 받은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막 내가 해방이 되더라고. 항상 불 받으러 가야 되고 또 불이 식으면 또 주의소에 가서 기름 또 넣으러 가야 되고 이 기도원이 이게 주의소라 주의소. 그렇게 기도원을 쫓아다녔는데 결국은 그 하나님 생명의 그 진액을 그 기름을 받아야 되고 그 순도 높은 기름을 향기름을 내가 발라야지 그 인격이 된다고 하시더라고. 와, 그 말씀 그런 설교를 처음으로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 내가 해방이 됐어요. 맨날 기도원에 다니고 소리 지른
그런 삶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또막 전도해야 되고 민족복음만 소리질러 이것도 해방이 되고 그 예수의 아름다운 향기에 취하고 나도 그 향기에 젖어서 내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 향기를 발산하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 하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목사님 곁에 그냥 찰싹부터가 있었는데 아,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캐낸 예수 너무 신기하죠? 어떻게 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마음을 캐러 다녔는지 광부라 광부 땅을 파가지고 그 보석을 캐냈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뭐냐? 자기가 창조하신 사람의 창조의 결론인 사람이 아름다워지고 자랑스러워지는 게 하나님의 그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순수해지고 줄로 지어준 그걸 명쾌하게 알고 그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그리고 가장 친밀해지고 함께 사는 그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형제 자매들과 가장 친밀해져야 돼요. 벽이 있으면 안 돼요. 하여간 가장 편안해야 돼요. 가장 순수해야 돼요. 줄로 지어준 구역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은 결국은 예수 광부로 인해서 보석으로 캐내지 그거 또 농부 하나님은 결국 씨가 순수해야 되니까 줄로 지어준 그걸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벗어나지 않는 그 씨의 유전인자 이 유전인자가 항상 정확하게 그 생명을 복제해내잖아요. 이게 너무 신기한 천년이 됐든 만년이 됐든 변함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생명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물이 찌꺼기는 흙으로 지었지만 씨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순수한 씨를 썩지 않을 씨를 절대 흔들리지 않은 그 씨를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께 풍년을 드리는 그 밭이 되는 게 우리의 소원이고 또 우리의 위치고 우리의 승리고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야 누가 임봉한 책을 떼실 것인가?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저가 임봉한 책을 떼실 것이다. 울지 말아라. 저는 막 종교에서 그렇게 막 울었어요. 기도만 하면 막 통곡이 나와. 막 눈물로 막 강물처럼 흘러요. 그런데 목사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 그게 없어졌어요. 통곡이 없어지고 야 아버지 집에 왔구나. 농사꾼이 집에 왔구나. 세상은 농사꾼이 없어요. 전부 공장 막 돌아가고 기계가 돌아가고 기계 부품이 닳아지면 막 갈아치워버리고 사람도 막 기계 부품이고 전부 능력 위주고 돈이 누가 많으냐, 누가 지식이 많냐, 막 이런 거고.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순수하냐, 누가 줄로 지어준 구역을 잘 지키냐, 누가 화평케 하는 자냐,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냐. 그게 전혀 다르지, 세상이 찾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줄로 지어준 구역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종자를 보존하는 종자 보관소입니다. 그리고 육종학을 항상 하는 씨의 유전인자를 보존하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모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막 뛰다니고 막 운동하고 이런 곳이 아니고 씨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 공급해주는 씨 공급소예요. 그러니까 이 씨를 보존하려면 전부 뭘 써야 됩니까?
우리가 그 전자 칩을 생산하는 공장에 가면 다 이게 머리도 쓰고 장갑도 완전히 몸을 감싸고 있잖아요. 그 특수 섬유인데 그게 이제 숨 쉬는 섬유라고 하는 거죠. 내 땀은 밖으로 나가는데 물은 안 들어와. 그리고 머리카락 먼지가 하나도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순수한 옷을 입고, 그래서 그게 브리더블이라고 하는데 숨쉴수 있는 섬이다. 숨 쉬는 섬이다. 그걸 딱 이렇게 완전히 온몸을 감싸고 그걸로 이제 씨를 순도를 보존해야 돼. 그래서 그 바이든 미 대통령이 왔을 때그큰칩 만드는 삼성을 제일 먼저 1착으로 왔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전 세계 기술의 기본이고 모든 전자제품, 전쟁, 물자, 뭐 그게 모든 게다그 칩으로 인해서 되기 때문에, 직접 회로로 인해서 다 되기 때문에 그게 아주 그냥 C잖아요, C. 그러니까 그 C를 가지고 이제 전자제품을 만들고 또 무기도 만들고 전 세계 기술이 거기에 이제 기본이 딱 깔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대한민국 사람 참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세계에서 최고의 칩을 만드는 그런 회사를 갖고 있고, 대한민국 사람은 진짜 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시골 완도에서 그 임봉한 책을 떼시는 그 목사님이 나왔는지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구교회 다닌다는 것이 참 정말 특이한 일이죠. 저도 이런 세계로 들어올 거라는 꿈에도 못 갔어요. 저는 그냥 뭐 선교사가 돼서 뭐전 세계를 누빌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선교사 사표 내고 미국 사람 선교사가 왔어요. 자 나가자. 미국 사람 선교사가 내한테 나가자 하는데, 아니 나는 선교사 직업이 내가 선교사가 아니고 내 자체가 선교입니다. 딱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이 선교사 깜짝 놀라요. 그게 무슨 말이고?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그 미국 사람한테. 아니, 내가 향랑이 되면은 그 향기가 퍼지는 게 복음이지. 뭐 교리를 전파하는 게 복음이냐고. 딱 이렇게. 내 인격의 향기로운 인격을, 성숙한 인격을 내가 담는 게내 인생의 목표다. 딱 이러니까. 미국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미국 사람은 아주 교리적이고 표면적이에요. 우리가, 미국 사람들은 어떤 과학기술에서는 아주 창의적이고, 그런데 이 기독교는 미국 사람들이 이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딱 그냥 틀이 고정돼 있어요. 그럼 내 말은 못 알아듣더라니까. 그래서 이제 워치만 니를 미국 사람들은 사실 못 알아들어요. 그 생명의 세계를 모릅니다. 이상하게. 머리 좀알것 같은데 이상하게 몰라요. 그 선교사, 우리 CC에도 베커 목사라고 했는데, 베커 목사 선교사인데 못 알아들어요. 그게 이상하지. 어떻게 이 줄로 저어진 구역이란 말 자체를 못 알아들었지. 하나님 본질 이런 말도 못 알아들었어. 인격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 교리화되어 있어버려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그냥 공장의 원리만 알지 이 농사의 그 신비함을 몰라. 그래서 야 우리가 이 탁월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이 귀, 이거 보험 들어놔요, 보험. 우리 몸 전체 사실 보험 들어요. 눈도, 귀도, 코도, 입도, 손발 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쓰일 수 있는지, 이게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의 육종학, 하나님의 종자 보건소, 하나님의 종자 공급소, 모판,
이 기독교인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죄 용서받고 죽어 천당 갔나 이 생각밖에 없지. 아니면 오순절은 그냥 능력을 행해야 된다, 뭐 병 고쳐야 돼. 이것밖에 모르지. 사람들이 어떻게 해? 뇌가 그냥 세멘트를 부어버린 것 같아요. 이 융통성이 없어. 이렇게 말씀 못 알아들어. 보면 참 신기하죠. 우리가 알아듣는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것도 참 신기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심장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도 참, 심장에서 나왔으면 심장으로 돌아가야 될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기도 하고, 어떤 과정을 통과하기도 하고, 십자가라는 필터를 통과하고, 십자가라는 용광로를 통과해서 우리를 다시 순수하게 만든 이 회복의 복음, 구속의 복음, 이건 조금 더 강렬하지 못한 것 같아요. 회복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원형을 회복해야만 그게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탁월한 말씀, 심층까지 파고드는 이 말씀이, 뿌리까지 파고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는 것이 너무 참 신기하고,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지 그 마음이 나오고, 체질에서 그 마음이 나오고, 그 마음에서 그 인격이 나오고, 그 삶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기농 농사를 지으려면 땅 자체를 바꿔야 돼. 농약과 그다음에 화학 비료 썼던 그 오염을 다 씻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5년 이상이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키토산 그 비료를 막 줘가지고 이 땅을 다 막걸리를 또 부어가지고 이 땅을 막 붕 일으켜야 돼. 일으키고 이제 또 그게 막 썩어가지고 또다 가라앉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벌레가 들어와서 또 있는 거 없는 거다 먹어치워서 5년이 돼야만 비로소 완전한 유기농 농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벌레가 농사를 짓는다. 이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벌이 농사를 짓는다. 지금 벌이 없어져가 지금 난리예요. 벌이 없어지면요, 모든 농산물 공급이 다 끊겨요. 벌이 이 화분을 제대로 안 해주면 열매도 다 없어지죠. 심지어 목초도 다 없어져가지고, 이 고기, 뭐, 치즈, 우유, 이런 거다 없어져 버리고, 뭐, 빵이고, 뭐,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벌들이 다니면 사실은 농사를 지어줍니다. 그다음 지렁이가 땅을 파가지고 농사 지어줍니다. 다 비료를 먹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똥을 싸놓으면, 그게 이제 식물이 직접 먹을 수 있는. 그런 걸잘 모르니까, 그냥 공장을 돌려버리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공장을 돌리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잖아요. 근데 공장을 돌린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오염이 엄청나게 자연이 다 파괴돼.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그 무공의 교회, 무공의 인격, 줄로 지어준 인격, 원천이 분명한 아버지께서와 아버지께 돌아가는 이 확실한 노선, 이렇게 올수 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이 진짜 이건 회복된 세계지. 원형이 다시 살아난 세계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기한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 축복이고 우리의 행복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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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자 자매님이시네.